네 번째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신통일한국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이런 간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로 갈 수 있는 길 표지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은 세계를 연결하는 평화의 기점이 될 것입니다. 1981년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전 세계를 잇는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구상을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남북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1년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북한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반공주의자로 비춰졌던 문선명 총재가 갑자기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총재님의 북한 방문과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은 우연히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세계적 승공활동의 기반 위에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움직여 모스크바 대회를 성공시키고 남북통일 대비 조직 강화 및 교육을 통해 남한 국민과 지도자들을 사상 무장화한 기대 위에 이루어진 쾌거였습니다.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 이후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남북 간의 분위기가 경색될 때마다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데 큰 힘을 발휘해왔습니다. 90년대 초중반 북핵 문제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 청년 대학생들을 만나게 하며 평화와 통일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리고 리트렌젤스의 평양 공연과 평양 학생 소년 예술단의 서울 공연, 북한의 평화자동차 운영, 북한의 유일한 교회이자 평화의 장이 되는 세계평화센터 건립 등 북한 문제는 통일교회 아니면 안 돼라는 인식을 세계인들에게 갖게 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최근에는 신통일한국을 세우기 위해 먼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휴전선 일대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역사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지만 여기에 평화공원이 조성될 경우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3년이 지난 2013년 8월 DMZ 평화공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평화를 위한 국경선 철폐의 구상이 절대로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3억 세계 인구 가운데 45억 명이 아시아에 거주하고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54개국이 아시아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시아 지역에 유엔 사무국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초석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제5 유엔 사무국 한반도 유치를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마지막 남은 이념적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유일한 분단 지역으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아직도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마지막 분단 국가인 한국에 유엔 사무국이 설치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장과 협조 속에 동북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5 유엔 사무국은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총재 양이부는 기아 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오셨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인구 6억 9천만 명, 코로나19로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한 인구 2억 7천만 명까지 총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남미 등 저개발 국가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인류가 앞으로 개척해야 할 삶의 터전으로 해양 자원을 지목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양섬리에 많은 정성을 쏟으며 해양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양이 인류의 생활 중심 지역이며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 보고 식량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대량 물고기 양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물고기를 가루로 만든 고단백 식량 PC 파우더를 개발하고 알래스카 코디악에 국제수산회사 ISA를 세웠습니다. 천류의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구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권을 여러분의 앞장서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각종 공해와 자원의 고갈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지구상을 회생시키고 인류의 미래를 약속해 줄 새로운 번원의 원자재의 창고를, 보고를 다른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여성 세대를 대변해 주는 해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해양섬리는 195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인류의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시고 해양섬리를 개척해 그 길을 찾고자 하셨습니다. 해양섬리의 주요 활동으로는 해양인재 양성과 식량 확충 보급, 조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양지도자 양성과 해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인류 구원 활동으로 해양단지 개발과 해양 레저 산업, 식량난 해결을 위한 저개발 국가 어업기술 보급 활동도 펼쳤습니다. 문선명 총재 성화 이후에도 한학자 총재는 참된 부모로서 해양섬리를 통해 미래 세대 인류의 삶의 중심지를 개발하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인 부부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미래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도 바로 해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에 비전을 갖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활동은 신통일 세계의 실현입니다. 하늘 부모님 중심한 통일 세계를 이룩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종교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종교들이 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종교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분쟁들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1981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하셨습니다. 세계인이 자유롭게 왕래하여 군사력에 의한 침략 야망을 포기하고 기술적으로 결속하며 통일경제권을 이루어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이 결합한 새로운 태평양 문명을 맞이해야 한다고 역설하신 것입니다. 남미 산티아고에서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이어지는 국제평화고속도로를 제안하고 한일해저터널에 이어 두 대륙을 잇는 베링해어 피스킹 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 평화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해저터널 프로젝트는 현재 일본 가라스에서 시작해 대마도를 거쳐 부산까지 연결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 600m의 갱도를 뚫는 대단한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투자 귀재로 꼽히는 인물인 짐 로저스는 문선명 총재가 한일을 연결하는 해저 터널을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한일이 이어지면 세계 평화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도쿄에서 오토바이로 영국 런던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냐며 통행요금을 받으면 몇 년 안에 건설비를 충당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